다민이는 DH1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지? 같이 뭐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 했죠. 우리 뭐 만들자, 우리 뭐 만들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먼저 필요한 단어들 확인하겠습니다. 샌드위치들? 샌드위치. 샌드위치. S-A-N-D-W-I 잠깐만요. C-H 그 다음에 둘 여기까지 샌드위치 한 개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실 땐? E-S 그렇지. 샌드위치 is good. 여기서? Make. Make. M A K E 그렇지. 그 다음? Cookie. Cookie. C O O K I E 그렇죠. 왜 시험지에는 왜 쿠치라고 써놨어? 쿠치 아니고요. 까먹었어요. 쿠키. 쿠키들 하고 싶으면 여기 다 쿠키. 계속해서 잠시만요. Dinner. Dinner. 그렇지. D I N N Ear. 그렇지. 오호. Dinner. 계속해서 잠시만요. 네. 잠깐만. 뒤 앞에 뒤였는데 그. 오케이. 계속해서. 브라이트. 브라이트. 그 G R E A T. 그렇지. 우리 뭐 합시다. Let's 생각 Idea I D E A 오 굿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Make 하다시고요. 네. Let's make 우리 놀자는 뭘까? 우리 놀자 놀자? 응. Let's play. Let's play. 우리 가자. 응?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우리 달리자. Let's learn. Let's learn. 됐습니까? 네. Let's 뒤에 하다시가 들어가는 표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H. 그래서 우리 점심 만들어 보자.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unch 어떻게 쓰죠? L U N C H E. 그렇지. 이도 있으려고요?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그래서 make 뜻이 뭐예요? 만들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니까 make 왔으니까 우리 만들자. Let's make lunch. 그렇죠. 그랬더니 Great. Great idea. Great. Good idea. Sounds good. 다음 Let's make sandwich.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그랬더니 또 하자입니다. 제안했더니 Great. Great idea. Great. Great. Sounds good. Sounds great. Let's make cookie. Let's make cookie가 아니고 Let's cookies. make cookies. Cookie는 시험지에 스펠링 틀린 거 알죠? Let's make cookies.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Okay. 그래서 오늘 시험 정리해 보면 쿠키 헷갈리고 있어요. 쿠키. 예. 그다음에 아침 식사 아직 생각 안 났나요? 브렉퍼스트. 아 그래. B가 D가 아니고 B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하고 쿠키 하고요. 나머지는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지난 시간 뭐 하나 하셨습니다. 굿. 지난 시간에 하나 틀렸지 않아요? 예, 잘했습니다.